이 지역 이 뭐랄까 깡패들 조금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세요. 건달들인가? 그러니까요. 예, 진짜 형님들이 여기 왜 왔냐고. 신부님 원래 이탈리아 이름 알지? 그리고 빈센조. 올해도 이제 넉넉하게 좋은 옷으로 기부할 거 준비했습니다. 내가 또 본인이 좋아하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한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인형과 장난감들도 다 골랐어요. 저는 내일 가족하고 기부할 옷들 여기서 모아놓았어요. 근데 옷이 별로 많지 않은 이유가 제가 원래 별로 옷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인도 사람 같네 이거 하니까. 아, 진짜 인도 사람이야. 여기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옆에서 네. 네 안녕하세요. 아멘. 아멘. 절망적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어둠과 미래 불꽃. 아니요? 일본어 아니에요? 맞아. 빨라 빨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손바구에서 왔습니다. 알베르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용산구에서 왔습니다. 네. 이름은 없어요? 단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그리고 한국 지금 마포에 사는 럭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용산대 두 가지 비랍니다. 우선 앞치마 비라고 사람 비랍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임무를 맡아요? 저희는 이제 음식이랑 옷 정리하는 거 둘 다 있는데 어디가 사람이 필요한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부님이 한번 좀 알려주실 것 같은데 앞에는 장갑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 화장실 갔어요. 제가 줄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전히 엄청 많이 더 많이 들어서 와 지금 저희 3분 안에 가는 내용입니다. 3분 안에 몇 개를 남아? 한 시간 반 정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도시락 몇 개 만든지 혹시 알아다녀? 우리가 보통 한 700개에서 800개 정도? 사실은 저희 지금 안시에 와서 도시락 만드는 것만 들어와드리고 있지만 원래 다른 분들이 10시에 오셔서 요리 다 하시고 제육이랑 뭐 반찬 많네 진짜. 아 그럼요 그럼요 맞죠. 이분이 한국에 온 지 25년 됐어요. 부정상 하다가 거의 다 봤어요. 아 시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사도 모시나요? 그럼 가끔씩 봐요. 아 가끔씩? 네. 어디서 나죠 그게? 테스트 시키지 마. 저희 세 명 하는 유튜브 있어요. 사모. 네네네네. 다른 걸로 사는가 봐요. 아 네. 그런 거. 아, 우리 PD님께서 이렇게 손에 들고 힘드시니까 이거 여기 앵글을 고정 시켜놓고 장극히고 오세요. 언제도 이런 좋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좋은 거 신부님께 드렸고 왜냐면 천소년 쌤들도 있으니까 알베 옷 그리고 또 다른 거 이거 저거. 메이커 많아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애기 인형. 아. 레오가 크리스마스인데 올해는 선물 받는 것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남한테 주는 거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레오 되게 잘했어. 나이. 땡큐. 야 그래도 꽤 많네. 오케이. 나의 예상치보다 많은데? 얘네 전부예요. 지금 옷이 없어요 집에. 너. 야, 자, 뭐 이거? 나는 고맙습니다. 절대 빨리 없네. 아니, 저거 다니엘이 샀잖아. 그건 제주도 아닌가요? 기억을 하시네요. 제주 시장 투어 하면서 다니엘이가 저한테 준 선물인데 네, 그대로 포장을 뜯지 않고 여기는 좋은 주인 만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오늘 기부하려고 갔습니다. 짬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티 났나요? 사이즈별로 놓아야 되겠네. 약간 매장처럼. 사이즈별로? 내가 볼 땐 이거 다 새 거라 매장에서 어디 기부했나 봐. 되게 감사하다. 디네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신부님 역시 3시 초에 누가 살림 제일 잘하는지 바로 딱 잘하셔 알베르토 너무 아 잘하셔. 이거 결혼 10년 전이니까 부인 많이 시켜 많이 시켜.
제가 10년 동안 아마 수건 한 만 개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사무소 선생님 어제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요? 화요일 날? 안 올라갔어요 어제? 어제 화요일이에요. 아 그렇네. 오늘이 화요일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랑 같이 있을 때 시간 경험이 없어요. 맨날 행복합니다. 맞아 맞아 다 진짜 사랑으로 하는 게 느껴져. 대단한 것 같아. 그 매일 하는 거. 이 모든 게 마음을 피우고 하는 게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고 나도 힐링이야. 와 많은 분들이 오셨네. 오늘도.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2시 넘었잖아. 배가 엄청 고프실 거야 지금. 우리 안 괜찮대? 자, 오호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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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는 몸으로 봉사했습니다. 지금부터 몸으로 봉사합니다. 친절하게 인사 잘해주시고 미소 보지 못하지만 눈으로 믿어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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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터시면 돼요. 손 한번 대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원래 내가 본사 활동하러 왔을 때 옛날에 한 하루 550명 오셨는데 이 코로나 터졌을 때 2년 전에 많은 급식소들은 문 닫은 거야.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또 오시고 하루 750명에서 내려드릴까요 이거? 네 하나만 내려드릴게요. 사람 한 개만 가져야 돼요. 네네. 아 5천 사러 가자. 여기 저 한 개만 두 개 세 개 가져오는 사람 많아. 네네. 시켜야 돼요 무섭게. 알겠어요. 이제 옷 장사해야 돼. 장사? 한 사람 앞에 하나만. 한 사람 앞에 한 벌만. 아 이거 제일 어려울 것 같다 이거. 이 옷이 인기 많아요 옷이. 안녕하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만. 안녕하세요. 네. 네. 하나만 가져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옷 하나 가져가세요.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여성 옷 저쪽에 있습니다. 난 먹어도 돼? 사실은 저희도 이제 럭키 형도 원래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도 사람이라고 계속 했지만 사실은 아니고 알리가 제일 1등이니까 저도 원래 사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탈리아 사람 아니에요. 그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이탈리아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근데 이제 한국분이 아니세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분이시. 맞아, 한국 사람 중에서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다행히 다행히 그야 아셔가지고 난 아직까지 시험 보셨어요? 시험 보셨어요? 아니요, 청와대 연락이 와서 특별하게 해주셨어. 그동안 명예 국적을 받으신 거네 그러면. 예. 와 이거 서울 시민도. 예, 그것도 있고. 그 명예 있고 영어의 시민 여권 한국 여권 신자라. 아, 이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거. 근데 신부님 맨 처음에 오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고 아니 오고 싶었어요. 저는 대학원 근무하는 것 도양철학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아시아 어떻게들 알게 됐는지 타고르 책. 타고르 동양에 있는 등불. 예. 그 타고르 시인이 인거. 그 인도의 노벨상 타신 엄청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선물로 책 받아서 누구인지 몰라서 선물로 받기 때문에 읽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타고르 공부하면서 간디 알게 됐고 간디 공부하면서 부처님 알게 됐고 그렇게 공자님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아시아 꿈 생겨서 저는 나중에 아시아에서 살고 싶다. 그때 직항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때 24시간 걸렸어요. 예, 네, 왜 옛날에 로마, 비행기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궁금해. 로마, 런던 갔다가, 네. 런던 갔다가 알래스카 가서, 일본 가서 서울 도착했습니다. 24시간. 아, 김포로. 그러면 안나의 집 언제 설립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안나 집보다 저는 이 식당 유명하기 때문에 저도 유명해요. 주방이라는지 거의 30년 됐습니다. 선남에서. 토큰인도를 위해서 급식소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30년. 시작했을 때 토큰인 점심 급식소였어요. 그다음에 IMF 생길 맞아요. 97년도에. 네네. 그때 토큰인
급식소 놔두고 안나집 이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선남에서 가출 청소년 애들, 버림받은 애들 집 네 군데 있고 활동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기관 여섯 개 있어요. 돌보는 청소년 애들 50명, 55명 정도 돼요. 우리 한번 금요일 밤에 트럭 타고 되게 약간 불우한 지역에 갔어요. 빵과 떡볶이 만들어서 길에다가 그렇게 놔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춥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뭐 들어와요. 그럼 신부님 진짜 들어와 이거 먹어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막 지내주시고 거기 물론 전문가분들 복지사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지내치면서 그 친구들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가출 애들 어려운 애들 200명 돌보고 있어요. 많죠. 성남 해마다 가출 애들 2,000명 했습니다. 그럼 1,800명 어디 있습니까? 그쵸. 길에서 애들 우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애들 찾아가자. 버스 시작하고 그렇게 알베르토 이야기하셨듯이 버스로 나가서 6시부터 밤 12시까지 길에서 있는 애들 만나서 상담하고 먹을 게 주고 게임하고. 신부님 힘이 어디서 오신 거예요? 좋아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에너지 나왔어요. 신뢰가 안 되면은 이게 오랫동안 이게 하시면은 정말 어려운 진짜 이거는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당연하게 실망한 애들 있고 배신감 느끼고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특별히 시작했을 때 저는 이탈리 외국인 있고 이 지역 뭐랄까 간패들 조금 이상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 뭔데? 왜 여기 왔어? 왜 노숙인 뭐 이거 있는지? 예, 그럼 저는 그 당시에 기억하는 것 현님 모두 다 현님 불러서 찾아가서 설명 들었습니다. 현님 건달들이신가? 응? 건달들인가? 그러니까 예, 진짜 형님들이 여기 왜 왔냐고. 지역마다 요즘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지역마다 버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설명하니까 이제 또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당연하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분 저한테 신부님 그러면 어려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 줘. 도와주겠다. 와 사랑이라는 게 누구 앞에서라도 다 통하는 거야. 신부님 저희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신부님 원래 이탈리아 이름 알지? 그리고 빈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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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그 97년 이제 IMF 터졌을 때 하고 지금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상황 비교했을 때 신부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 더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더 그때 그 당시에 30대 40대 아저씨들 고생 많이 했어요.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그런 때문에 독거노인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550명씩 사고 있는데 요즘 750명 850명 정도 하고 있어요. 그분 모두 다 나이 드신 분이세요. 90대 할아버지 오면 밥 달라고 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쵸. 이탈리아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바깥으로 보면 너무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사실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다 너무 돈 많고 뭐 오히려 남비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옛날에 한 분이 얘기했는데 성진국계 못 사는 사람이 못 사는 나라보다 훨씬 힘들다고 그치.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성진국계 물가가 있고 다 이게 기본 이런 게 되게 비싸서 훨씬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회한테 받는 시선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을 거고 봉사, 설거지, 청소, 음식 할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탤런트 있어서 그 탤런트 따라서 나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오셨을 때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 많아서 많이 보는 사람 있어서 관심 많이 생겨서 우리한테 큰 틈이 됐어요. 이것도 봉사예요. 이것도 봉사예요. 이거 어제 나왔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어제 나왔어요. 와 사랑이 밥 먹여. 사진 잘 나오셨다. 어느 기자분 도와주셔서 제 페이스북 계속해서 읽었는데 신부님 책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못돼요. 시간이 없어. 걱정 좀 해서 좀 도와드릴 거야. 그분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 보내주시고 정리하고 보내드리고 정리하고 보내고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정식 나왔어요. 작년에 코로나 막 터졌을 때 내가 처음으로 본 기사가 뭐냐면은 사실 지금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 노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는 기사 떴었어요. 왜냐면은 급식 제공하는 그런 장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분들이 제일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걱정했지만 일단 밥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게 맨 처음에는 우리한테 와서 위험하다 하지 말라고 다른 데 문을 닫았는데 너도 당신도 문을 닫아야 된다. 선생님 그러나 식사해야 돼요. 이분들은 여기 이분 중에서 70% 하루 안 끼만 하는 사람 많아요. 문 닫으면 안 돼. 다 병 걸렸어요. 다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못 합니다. 위험하지만 그럼 해야 된다. 문 닫으면 안 돼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칭찬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신부님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저 천주교 나라에서 왔잖아요. 거기 신부들 많고 뭐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다 이제 말 많아요. 예수님 얘기도 많고 뭐 종교적인 얘기 많고 사랑한다고 이런 자꾸 그런 말 많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반감이 생겼었어요 어릴 때. 근데 어제 제 신부님 만나서 신부님께서 이 종교적인 말씀 절대 안 하세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몸으로 실천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 전달하니까 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보다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자주 봉사 오자. 자주 봉사 오고 우리도 좀 실천하고 우리는 사모사 말고 사모사랑으로 바꾸자. 어때? 되게 여기 오면 되게 행복해져요. 되게 마음이 다시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시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책 좀 잘 볼게요. 그리고 저희도 가능하면은 자주 안나의 집에 올게요. 다니엘이 다음 주에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7일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시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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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